네, 정해져 있죠. 네. 그 시, 이제 뭐 띠마다도 틀리고 나이마다 틀리고 이렇게 시기와 그 운기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포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천비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신년에 맞은 지 얼마 되셨죠, 스님?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아, 네. 그럼 6개월 동안 그래도 여러 분야의 사람이랑 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고, 네. 되게 많은 점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오늘 궁금해한, 제가 오늘 궁금해서 들고 온 질문은 결혼 관련한 질문이에요. 네. 이게 사람마다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 그럼요, 틀리죠. 아, 틀리고 네.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죠. 네. 그 이제 뭐 띠마다도 틀리고 나이마다 틀리고 이렇게 시기와 그 운기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뭐 20대 초반대 갔다 오거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항상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늦게 결혼할수록 좋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사람마다 결혼을 해야 되는 좋은 시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정을 보러 오면은 네, 있어요. 아, 그게 나와요? 네. 어떤 식으로 나와요? 오늘 그 며칠 전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셨어요. 남자분인데 나이는 어느 정도 차셨는데 이게 시기가 넘어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결혼 운기가 들어오는 해운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고 내 배우자다 싶으면 그때도 천비신궁 찾아서 궁합 보시고 좋은 만남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 이 손님이 딱 오면은 이 사람은 몇 년? 왜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 몇 살에 결혼하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몇 살에 매달 이쯤에 가면 좋겠다.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이제 뭔가를 뭐 이사도 마찬가지나 날을 잡아서 가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고 가는 게 진짜 실제로도 좀 좋게 좀 영향을 좀 끼치나요? 그럼요. 영향 끼치죠, 당연히. 분명히 끼칩니다. 이게 또 어느 해운에 이게 결혼할 운기가 아닌데 좋다고 해서 결혼했다가 이별수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오는 경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이라는 종교를 조금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막 진짜 믿어라는 게 보다는 나쁜 거는 피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궁합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커플이 있다면은 네. 커플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몇 월에 결혼하는 게 좋을까 한다면 그런 몇 월에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혹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한 분으로 볼 수가 없고 두 분 다 좋은 달에 좋은 일로 해서 날짜 뽑아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나중에 저도 좀 뽑아주세요. 언제 가시려고요? 저는 여자친구. 내가 기약이 없어 보여. 결국에는 헤어지겠구나 하는 커플들도 보여요. 네. 말을 하시나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거 어떡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 나쁜데 좋아요 하면 진짜 우리가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그냥 항상 이게 죄송할 따름이죠. 나는 그냥 나온 대로 말씀 드린 것 뿐이고 할머니 말씀 전하는 것 뿐인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지금 좋은데 무슨 소리에 그리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나가서 욕하셔도 좋으니까 제 봉수로는 언제 이별수가 보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다 헤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고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100% 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남남이 만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 좋은 것만 보이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분명히 단점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커버해주고 안아가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